진짜 미안해. 어제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솔직히 당신도 너무했잖아. 그 사람들 많은데 뺨을 때리면 내 체면은 뭐가 돼? 그래, 집에서 때리는 건 내가 얼마든지 다 참겠어. 근데 밖에선 나도 소셜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아니야 여보. 아, 내가 맞은 짓을 했지. 아, 잘못했어 여보. 여자 목소리 들렸잖아. 누구야? 어? 아까 전화했을 때 어떤 여자 목소리 들렸잖아. 무슨... 글쎄, 난...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들 목소리였나 보지. 한강 따르미를 누가 지나가? 어휴, 새벽에 조깅 많이들 하더라고. 난간에 매달려서 보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더라. 아, 당신은 죽으려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별 쓸데없는 데 신경을 다 쓴다. 근데 여보, 추운데 언제 다리 건너가? 택시 타면 안 될까? 어, 됐어! 올 때 택시비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아? 아, 근데 여보, 당신 병원 회진할 시간 아니야? 아유, 진짜. 괜찮아요? 어디 다녀오세요? 허리 아파 죽겠다는 분이 운동 삼아 옥상에서 돌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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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괜히 심하게 해서 그러면 옥상을 가야 돼. 아이고, 괜히 올라가나 봐. 아이고, 어디야. 여보! 여보! 여보, 괜찮아? 우리 집사람이 그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 좀 다녀오느라고. 아, 여보 힘들었지? 아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섬유진을 많이 섭취했지. 아유, 진짜. 아, 지지거려, 지지거려. 어디 갔다 와? 웬일이냐? 외박까지 다하고 반항해? 뭐 나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왜 당신은 맨날 영자신문인고? 뭐? 영어 잘 못하잖아? 왜, 뭐 힘든 일 같은 거 있냐? 저번에 너 우는 거 봤을 때도 좀 그랬고. 선배, 선배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 나? 나야 뭐 그렇지. 선배처럼 다정하고 착한 남자랑 결혼하는 여잔 행복할 것 같아. 어? 내가 좀 그렇긴 하지.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귀에 대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아이, 그게 뭐가 부러워.
그러게.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러운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나 노래 하나만 불러주면 안 돼? 어? 선배 노래 잘했잖아. 한 곡만. 어, 그게 한다.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우울한 하늘과 구름, 1월의 이별 노래, 별들과 저 달빛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 애타는 이내 마음과 멈춰진 시간들 사랑해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질 않는가. 야, 너는 왜 갑자기 노래 시켜가지고 그래? 야, 내가 목이 덜 풀려서 그래. 내가 원래 고음 처리가 잘 되는 스타일인데. 야, 그만 웃어. 304호 천재 환자 아니에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무단 외출 체크해놓으세요. 거봐, 변장하길 잘했지? 전혀 못 알아보잖아. 이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그러게, 역시 당신은 이런 쪽으로는 두뇌전이 빠른 것 같아. 빨리 가자, 시간 없어. 근데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난 안 내키는데. 누구 내켜서 그래?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냥 놓치겠다는 거야? 아, 그래도 난... 알았어.